아들 5위는 최은희.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최은희가 향년 92세로 영화 같았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장례미사에는 유족과 임권택, 신석일, 신영균, 문희 등 영화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최은희는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7살에 연극 청춘극작으로 데뷔. 김지미, 엄앵란과 함께 1950-60년대 원조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 첫 번째 중흥기를 이끈 가장 중요한 영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여성상, 이런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지오커 같은 작품에서 보면 육체적이고 관능적이고 뇌세적인 연기를 선보이거든요. 그 두 배우의 얼굴이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보이죠. 1954년 세계적인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 위문 공연으로 방한했을 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1월 14일 당시 교장을 맡고 있던 안양예술학교의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홍콩을 방문한 최은희가 북한으로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남편이었던 신상욱 감독도 같은 해 7월 최은희를 만나기 위해 홍콩을 찾았다가 잇따라 납북됐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뒤 북한에서 재회, 영화 작업을 재개하며 8년간 연 7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1985년에 제작된 영화 소금으로 최은희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 최초로 해외 영화제 수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은희와 신상욱 감독은 납북 8년 만인 198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해외 촬영 중 미국 대사관을 통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두 사람의 납북과 탈출을 그린 일대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과 독재자로 제작되면서 2016년 썬데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등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영화에서 최은희가 직접 녹음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납북 배우를 담은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자기 말로 자기 대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신을 방법을 방송합니다. 신감독은 나를 하자면 뭐 같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세계로 가서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누가 알아주겠냐. 우리 진실을,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하자. 지병이었던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최은희는 각막기증을 하며 2006년 세상을 떠난 고 신상욱 감독 곁에 영면했습니다.